송도 국제도시가 최근 바이오 의약품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데요. 바이오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처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일자리와 관련해 관심이 높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바이오 의약품 제조사인 셀트리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입주해 있는 송도 바이오 프론트. 국내 바이오 의약품 생산량은 매년 약 9% 성장하고 수출액도 2014년 7천억에서 이듬해 9,500억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부가 가치 바이오 산업 성장에 발맞춰 송도의 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 교육기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세포 배양 장치인 리액터와 단백질 정제 설비인 컬럼 등 바이오 프로세스 전 과정과 공정 개발, 품질 관리 기기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선 실무 트레이닝과 기술 분석, 생산 지원, 전문 컨설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발할 때는 저희는 트레이닝을 시작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도약을 계속 해가지고 우리 그 스케일업도 같이 하고 브릿지 매니팩처링까지 전 공정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해가지고서 한국 바이오 기회에 크게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센터는 또 바이오 제약사들의 공정 생산성 향상과 비용 절감을 통해 제품의 빠른 시장 출시를 돕기 위한 맞춤형 교육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송도 바이오 프론트에 입주한 바이오 기업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통하여 바이오 분야 전문 인력 양성 및 바이오 의약품 공정 기술 허브 역할을 담당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인천경제청은 산학연 연계와 함께 관련 기업들을 적극 유치해 송도를 글로벌 바이오 산업 중심 도시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피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